의아르게. 안녕하세요.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. 매번 PS4용 패치만 올리다가 PC 패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PC판 구입도 했습니다. PC 패치하는 법 시작합니다. 자, 따라오시죠. 자, 일단은 PC용 패치를 구하셔야 됩니다. 자, 유니버스 패치 같은 경우는 PC용이랑 플스4용이랑 나눠져 있습니다. 꼭 PC용 패치를 받으셔야 돼요. 아마 저희 아담스 게임 멤버십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회원 전용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이렇게 파일을 올려놨습니다.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아담스 V1.0 이렇게 PC 패치로 된 거를 꼭 받으셔야 돼요. PC 위닝 하시는 분들은. 자, 요거를 압축을 풀게 되면은 이렇게 WPS 해서 이렇게 압축이 풀립니다. 자, 이걸 어떻게 하느냐. 자, 문서로 들어가시고요. 코나미라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. 코나미 클릭하시고 이 풋볼 PES 2020 뜨죠? 자, 여기 WEPS라고 폴더명이 보이실 거예요. 뭐 상관없이 이 WEPS 이거를 그대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복사가 끝나게 되면은 뭐 요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복사가 되죠? 자, 이러면은 패치 준비는 다 끝났고요. 자, 이제 위닝으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